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미국 시간으로 2020년 9월 19일 오후 9시 30분에 강연 100세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누워계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국인 가족들이 모여서 문영준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죽음의 정복자이시며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슬픔을 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셨던 우리 육신의 할아버지셨던 문영준 장로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육감에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미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적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의 비해 두셨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구약에서 한 장, 신약에서 한 장, 두 번 손쉽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36번입니다. 구약 말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민간의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어서 신약으로 78번 만약자 그는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잠든 자들도 하나님의 기강에 데리고 오시리라. 잠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 성경에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죽었었는데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많은 예들이 있죠. 나사로의 예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사로를 보러 가시면서 죽었다 말씀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또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다른 성도들도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른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서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에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너희들 서로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올 때까지 굳게 십자가 밑에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는 그런 슬픔을 이겨내는 위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위로받기를 소망하면서 3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한 절씩 보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흉채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와 같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에 속한 자의 본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본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셨던 우리 문재인 장로님은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걸려 기쁘게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흘러내리는 눈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되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믿고 우리 모두 십자가 아래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거절하며 십자가를 확고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애론과 죄가 있는 곳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손 잡고 옆에 우리 다 같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